멸치 부스러기를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. 잔멸치라서 왜 부스러기나 이런 네. 이물질 같은 걸 못 거릴 것 같은데 저렇게 한번 볶아주면서도 쉽게 한번 보세요. 잔멸치 부스러기 네. 굉장히 많죠. 그래서 꼭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중요한 과정이다. 자, 이제 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털어주세요.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해줘야 훨씬 더 멸치가 고소할 뿐만 아니라 잡내가 없어요. 그 대멸치에서는 똥 같은 걸 저희가 제거를 네. 하잖아요. 잔멸치 같은 경우는 똥을 제거하는 이런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. 이렇게 부스러기에서 냄새를 맡은 작업을 했군요. 네. 역시 우리 혜연 씨가 살림을 좀 하시나 봐요. 너무 디테일하게 잘 살림 할 줄 아는 우리 강성현 씨에게 네? 제가 궁금해서 저렇게 해보셨습니까? 눈치가 빠르시네요. 지금 깜짝 놀랐어요. 반성하고 있죠? 이거 봐라. 아, 부스러기 나는 그냥 프라이팬에 남겨뒀는데 그쵸, 왜 저걸 굳이 그러시지? 했는데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, 솔직히. 요즘에 아, 또 집에서 빠르시네. 혼자 좀 가족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세요. 페이퍼 털 좀 깔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멸치 한 컵 정도만 넣어서 살짝 돌려주시면은 약간 비릿한 냄새가 좀 날릴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간단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